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거의 열대 우림기에 돌입한 대한민국에서 참 잘들 살고 계십니까? 예. 자, 참 우리가 한 뭐 한 3주일 만에 이렇게 만나신 분들, 3-4주 만에 이렇게 만나신 분도 있고, 또 처음 들으신 분도 혹가다 있으실 거고 한데, 하여튼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뭐 또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 우리가 아직 뭐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7월 1일부터는 좀 풀린대죠. 예, 풀리긴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뭐 오프라인 강의라든지 뭐 특히 MT, 디프리 이런 걸 참 아직 할 수 없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 우리 식기 임상반을 하는 도중에라도 만약에 막 극적으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상황이 호전돼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좀 이렇게 얼굴 보면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식기부터는요, 그동안에 이제 조금 약간 체제가 바뀌어서 그동안 이제 임상반을 그냥 15주 한 번으로 했는데, 대부분 뭐 임상반을 하기는 했는데 뭐 처음 이게 이제 임상이 또 생애 처음이라 이제 좀 뭘 이렇게 할 만하니까 끝났다. 뭐 별로 한 게 의미가 없더라. 뭐 이제 뭐 이런 약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늘 뭐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지식은 기초나 심화반에서 한 거로 사실 이제 명략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들은 이미 다 아신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뭐 거기서 더 알아야 될 것들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임상의 이제 경험치를 쌓는 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명식 울렁증에서 벗어나는 거. 아는 건 다 아는데 막상 명식을 딱 보면 갑자기 이렇게 하늘이 노래지면서 이렇게 막 글자가 춤을 추고 막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이게 뭔가 좀 이제 좀 알게 됐을 때 이제 드러나는 이제 전형적인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그 비유하자면, 예과 2년, 본과 4년 아무리 6년을 공부해도 막상 인턴이 돼가지고 대학병원에 가게 되면, 여러분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 알잖아요. 그 전국에서 똑똑한 애들이 와가지고 아주 바보 천치 멍충이처럼 막 알던 것도 말 못하고 막 수술한 거 구경하다가 토하고 막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걸 아무런 표정 없이 마치 막 10년쯤 된 경력, 인턴 1년 차가 10년 차쯤 된 의사처럼 뭐 능숙하게 해낸다면 그놈 이상한 놈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한 명의 의사가 되는데, 참 이 말은 참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의사보다는 환자일 가능성이 많으시니까, 진짜 환자 한 서너 명은 잡아야 한 명의 의사가 된다. 뭐 이런 말이 사실은 이제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은 뭐 의사는 아니지만 명리학으로 사람 많이 잡았습니다. 이제 사실 또 하자면 뭐 그러놓고 이제 나중에는 막 어떡하지 막 수습이 안 돼가지고 이제 막 버벅거리고 막 그런 적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있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임상을 이제 탁 이제 원곡을 놓고 뭐
미지의 원곡을 놓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원곡을 놓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자신과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의 인생을 규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또 성급한 마음을 가지시는 마시고요. 또 그렇다고 그럼 이게 뭐 굉장히 뭐 불가능한 얘기냐?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제 임상도 마치 왜 그 의사들도 이제 인턴, 레지던트, 뭐 전공의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체계적인 이제 실습 훈련들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좀 이런 임상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받는 것을 이렇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5주짜리를 좀 나눠서 12주짜리로 두 개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기초와 이제 마치 이론도 우리가 기초와 심화를 했듯이 임상 기초와 임상 심화 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좀 풍부하게 좀 임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반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약간 옵션인데요. 이제 그때서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적천수라든지 뭐 삼명통해라든지 뭐 연애자평이라든지 명리전종이라든지 이런 이제 명리학의 고전들을 한번 이제 강독을 해보는 강독을 해서 좀 뭐라 그럴까 명리학적인 어떤 이론들을 한번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부터 5강, 앞으로 5강 동안은 이제 비겁, 이제 가장 중요한 십신별로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별로의 어떤 임상을 이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임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냥 제가 이제 바로 명식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하겠지만 이제 2회차부터는 보통 5개의 명식을 매번 시간마다 이제 임상에서 다루게 돼요. 물론 이제 보조적인 명식이 들어갈 때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다룰 명식은 매 시간마다 5개인데 제가 늦어도 금요일 날 저녁까지는 우리 그 게시판에다가 5개의 명식을 올려놓을 겁니다. 올려놓고 제가 문제를 낼 거예요.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이상해. 뭐 이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시험을 치는데 또 여기에 또 목숨을 잃고 또 여기 또 좀 틀렸다고 좌절하고 막 안 들어오고 막 컨닝하고 난리가 나 난리가 이거 이 제가 이 그동안 임상반을 해본 경험을 통해서 이 제가 제 경험을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역시 임자답다 틀려야 재밌죠 인생이 재밌지 그래 근데 완전 초장급발 개급발이 이게 딱 적용돼요 임상반에서 처음에 막 맞추는 애들이 나중에 다 틀려 진짜요 이건 농담 여러분들을 그 안심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야 야 그래서 참 인생이 참 미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정말 개강스럽다 일부러 틀릴 필요는 없어요 예 일부러 틀릴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틀리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재밌지. 그러니까 말대로
갈수록 나아져야 되는데, 꼭 그게 그렇지가 않다니까? 참 신기해. 이렇게 주가 변동을 보면 주가가 전체적으로 오를 때 모든 주가가 다 오르나요? 지금 우리가 코스피 3300을 돌파했는데 모든 주가가 다 오르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주가가 전체적으로 하락장에 있었을 때도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 일희일비하지,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등장했어요. 바로 저렇다니까. 이게 참, 저도, 이제, 저는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딱, 이제 용신은 이제 내가 자신 있어 딱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약간 이상하게 잘안 맞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그래서 그때, 이거 나한테 뭐가 홀린 것 같다? 뭐 약간 이제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 long and winding road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제 이막 다섯 개에 막널한 개밖에 못 맞췄는데요. 뭐두 개밖에 못 맞췄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지진하라고 확대할 필요가 없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제 많이 틀려보고 많이 틀려보고 여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댓글 올리는 게참 자기 일주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니까. 경자상관.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하다면 물리가 트이나요? 이 상관의 의심. 그래서 꼭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늘 맞는 게 상관이란 말이야. 괜히 선생님한테 터질 잡고 막, 삐딱하게 나가다가. 좀 믿어라, 믿어. 그래서 좀 풍부하게 틀려봐야, 풍부하게 틀려봐야 여러분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하면, 이제 어느 정도 정말 공부가 이제 딱 끝나면요, 한 100개의 명식에서 80, 한 5개는 그냥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30년을 더 공부한다고 100개의 문제를 100개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명식의 종류는 너무 경우의 수가 너무 끝이 없고, 그때 어떤 부분에서는 누구나가 다, 이 명식은 이것이 용신이요라고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명식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관점마다 적어도 초고수들을 만약에 5명을 붙여서 이 명식을 풀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이 명식을 풀어보세요 했을 때다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명식은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어찌 보면요, 인생이 그러하듯이 완벽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이거. 근데 그것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어려운 문제들은, 어렵다기보다도 다르게 볼수 있는 여지가 있는 명식들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열어놓고 봐요. 지금 내가 이건 당신이 틀렸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틀릴 수 있는, 제가 저부터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어차피 그런 부분의 영역, 그런 부분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그 사람의 퍼스펙티브, 관점과 입장일 뿐이지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인생과 우주의 어떤 가치를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철학의 문제인 것이지 논리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야.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런 명식이 적어도 10에서 15%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뭘 맞추는 것보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이미 배웠잖아요. 다섯 개의 용심법을 배웠습니다. 이 다섯 개의 용심법, 뭐 여러분 이제 뭐 억부, 뭐 조후, 뭐 통관, 뭐 통관 전황, 뭐 이런 이 용심법을 그 정리한 사람은 이제 좌평수원이라는 책을 쓴 서라고 19세기 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심법이 정리된 것이 이 용심법이 정리된 게 지금 100년밖에 조금 더 안 됐다고. 물론 이 명략의 출발 때부터 용신이라는 개념은 존재해 왔었지만 이것이 어떤 하나의 기술적으로 정리되는 데도 1000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말한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운을 쓰느냐, 어떤 오행을 쓰느냐에 따라서 아니 세상에 자기 그것을 어떻게 딱 그 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그 정답입니다, 아닙니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런 것을 아시면 여러분 좀 마음이 편할 거예요. 지금은 강은 네가 내가 지금 맞춘 걸 틀렸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천지개벽의 세상에 와서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되리라 라고 할 줄 뭐 어떻게 할 게 없고 누가 알겠어 그거 그렇게 될지. 님께서 공부하다 보면 공부할수록 용신은 믿음과 의지의 영역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용신을 믿음과 의지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과 의지의 도구라는 말로 바꾸면 좋겠네요. 예. 자.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여러분이 이제 그 매주 이렇게 그 실전 연습을 하는 것까지 하면서 또 용신 얘기를 하니까 마치 명나게 용신이 모든 신양이 이 용신 만능론 용신 전지 전능론에 또 빠지게 되는 것도 이것도 문제다 이거야. 그래서 너무 여러분 또 용신은 중요하긴 하지만 용신과 대우는 참 명략이 갖고 있는 하이라이트이긴 하지만 용신이 뭐 마치 명략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이제 오류라는 것을 또 여러분이 좀 알게 되는 어떤 그런 좀 경지까지 여러분들 모두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용신은 어찌 보면은 합리적인 도구 이상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용신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장 근원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탐구를 하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뭐냐? 원국을 파악하는 것이다. 원국을 파악도 못한데 그 용신 알면 뭐 하냐? 그런데 그건 딱 사기 쳐먹을 때나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모든 답은 사실은 원국에 있는데 이 원국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쉽다면 쉽고 바보도 말할 수 있는 게 원국이죠. 왜냐하면 막 신살만 가지고도 얘기하잖아요. 도화가 맞네. 도화가. 아이고 팔자가 세겠다. 팔자가 세. 뭐 이제 도화 한 역마 한 두세 개 깔려 있으면 뭐. 대충 뭐 그렇게 말하면 또 맞아 또 그게 그게 참 재밌지. 그게 더 맞아요 어떨 때는. 사실 몇 개의 그 저기 신살 가지고도 이렇게 좀 감각이 있고 좀 구라빨리는 사람이면
뭐 얼마든지 이렇게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그 원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행을 이제 이 원곡 8개의 글자를 어떻게 이제 얼마만큼 깊이 이해하느냐가 사실은 내공의 차이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 임상 기초반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넘어야 될 산이 있으니까 용신을 구하라라는 문제를 훈련을 하지만요. 이 용신을 구하는 것도 이 원곡 전체를 훨씬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용신을 구하는 것이지. 원곡에 대한 이해하고 상관없이 오로지 기술적인 어떤 이른바 기능적 차원에서 여러분의 용신에 접근하면 진짜 여러분 큰일 난다라는 거. 이제 그걸 확실히 안 상태, 확실히 좀 전제한 상태에서 임상반에 임해주기를 바라고요. 어떤 하나의 어떤 이 원곡을 대할 때마다 지금 그것도 어떤 뭐 돌아가셨던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건 간에 어떤 하나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구체적인 사람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록 글자로 쓰여진 8개의 글자에 불과하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 원곡의 주인인 주체인 그 사람에 대한, 그 인간에 대한 우리가 좀, 절대 그 결례를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런 이제 좀 바람을 여러분께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8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원곡을 어떻게 훨씬 깊이 있게, 보다 깊고 보다 더 넓게,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가에 대한 훈련이다, 임상반은. 그냥 용신을 구하는 기법은 이제 그것의 한 부분일 뿐이다. 훨씬 더 원곡을 입체적으로, 더 이렇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레퍼런스일 뿐이지, 그것이 용신을 구하는 것이 원곡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행위는 아니다 라는 것만 여러분이 이제 그 순서 관계만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해야 될 것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말만 내가 번들어하게 내가 문제. 이런 원곡이 탁 등장했을 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원곡을 파악할 것이냐. 사실 이미 이제 기초반이나 임상반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다 얘기한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뭐, 그게 또 이렇게 말로만, 이론적인 얘기만 듣는 거하고 실제 이제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좌파 명리학의 가장 여러분이 자기 명식 다음으로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가장 흔한 사례, 이제 저의 명식을 또, 일단 사례로 두고, 한번, 이것을 모델로 한번, 이 원곡을 어떻게 파악할 건지를 한번, 이제, 실전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 오행은 색깔로 이렇게 다 칠해놨으니, 여러분이 뭐, 굳이 말안 해도 다 하는 거고. 제가 볼때이 좌파명리학의 아주 이렇게, 사실은 제가 처음 책을 쓰거나 뭐, 이 앱을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만들고 난 뒤에 내가 참 그래도 명략 대중하에 많은 길을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덟 개 글자에 오행의 색깔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굳이, 사실 글자만 보면 이렇게 바로 오행의 느낌이 확안 오거든. 근데 색깔을 피우니까, 이게 다 이렇게 보기 너무 좋던 건,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지. 자, 뭐, 오행은 색깔로 보면 다알수 있는 거니까 뭐할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떻게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자, 이렇게 여덟 글자 여러분 앞에 주어졌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색깔이 없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진대.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이렇게 남들 앞에서 색깔 놓고 있으면 진짜 가오가 앉습니다. 남들 때는 이렇게 괜히 막 손으로 한자로 써야 돼. 막 쓰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이게 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막 알록달록한 거 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참 신뢰가 확 떨어지지. 근데 뭐 우리끼리니까 뭐. 자, 그렇죠.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 여덟 개를 딱 보고 확 보면은 이제 확 가야지. 근데 그건 정말 접신의 경지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단계별로 쪼개서 봐야 돼. 자, 첫 번째는 뭘 본다? 일간을 먼저 파악한다. 자, 이 사람 일간은 무토다 이거야.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자, 벌써 일간에서 여러분, 일간에서 벌써 10개의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이 일간은 진짜 중요합니다. 신강하든 신약하든 상관없이요. 이 일간은 나의 주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미 일간에서 이 명식의 주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일간, 만약에 그냥 명식만 봐야 될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만약에 그 해당되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눈앞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일간과 동시에 외양을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제가 그각 10개의 그 천간의 이제 외양의 특징들은 여러분 대충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외양의 특징들과 일간이, 만약에 그 일간의 그 천간이 일치하면, 저처럼. 전 누가 봐도 무토잖아요. 중부전선이 두껍고, 얼굴도 넙대대하고, 목도 짧고, 그러면은, 젊은 시절은 좀 달랐습니다. 예, 저도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는 이제 약간, 무토가 아니고 싶었나 보죠. 그러면, 만약에 그 외양까지가 이 사람의 정화면 정화, 무토면 무토, 기토면 기토, 뭐 병화면 병화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사실은 일간으로 이 사람이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상담할 때 일단 일간하고 성동님 또 일단 보고 같으면 그들한테 좀 편한 날이야. 그럼 그 뒤는 대부분 다 거의 이렇게 그 파악한 대로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제 경험상 비슷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것만으로는 100% 이렇게 그 신뢰도가 두기는 어려워요. 이 하나만 가지고는. 왜냐,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전혀 정화인데 막 무토의 양상을 하고 있다든가. 정화일간인데. 계수일간인데 막 병화의 양상을 하고 있다든가, 막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100% 믿을 거는 못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가는 굉장히 많은 이 주체에 많은 정보들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꼴랑 네 가지밖에 안 되는 혈액형 가지고도 그 사람 성격 역시 B형은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데 이열 가지 종류나 되는 것은 님의 그 말씀처럼 심강신약하고 상관없이 일간은 일간이에요. 그 사람의 특징의 첫 출발을 딱 요약하는 것이 일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극신약이나 뭐 극신강이나 뭐 중화나 뭐 신약 신강 아무 상관없어요. 무토는 무토다. 정화는 정화고 병화는 병화다. 이거. 신금은 신금이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그럼 이제 그 일간의 특성을 가지고도 이미 책한 페이지 쓸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심화반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나 적천수에서 그 천간에 대한 무토 고중 뭐 갑목 참천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걸 이제 그 십간 천간 10개에 대한 진짜 적천수의 해석은요, 지금 봐도 명문이면서 정말 단순히 명문일 뿐만 아니라 각 일간의 본질을 그보다 더 완벽하게 요약해 놓은 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그 심화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수업 시간에도 했던 그이 십천간에 대한 이 설명을 계속 이렇게 이 새로운 명식 볼 때마다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는 말고요. 만약에 뭐, 경금이 나왔다. 그러면 그 경금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했더라? 하면서 이제 그 경금의 특징들을 한번, 그럴 때 한번 슬쩍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몇십 번, 몇백 번 쌓이다 보면 십천간 일간에 대한 이해가 일간에 대한 이해는 그 심화반 첫 번째 했던 그 십천간에 대한 그 적천수의 설명만으로 아주 차고 넘치니까 더뭐더 필요 없다. 뭐 그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게 자첫 번째다. 그게 이 일간을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일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다. 나를 지탱하고 있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뿌리. 그게 뭐냐? 월지와 일지가 되겠습니다. 자, 월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무토의 잠재력에, 잠재성에 사는 부고, 일지는 현실적 사령부다. 현실 혹은 실현의 사령부다. 언제나 그러듯이 나의 잠재성과 나의 실현성은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의 구체적인 삶의 양상하고 나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런 잠재성은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그러면 이 무토는 어떻게 됐나라고 보니 잠재적 사령부에 위에 놓여 있고, 신금식신이라는, 이제, 현실 혹은, 실현의 사령부 위에 놓여져야 돼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두 개가 딱 파악되는 순간에는 뭐냐면,
오른쪽 이 오른쪽 네 개 중에서 묘목을 제외한 오른쪽 네 칸 중에서 세 칸은 그러니까 임, 인, 계, 계수 이 세 칸은 이제 이 묘목의 묘목과의 관계 속에서 푸는 겁니다. 이 묘목을 풍부하게 그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변 관계의 재료들이다. 시주 두 개는 시주의 임자 임수하고 자수는 이 신금이라는 내 실현성을 규명하기 위한 이제 보조제들입니다. 그럼 이제 여덟 개 글자가 이제 싹 다 여러분한테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럼 내 그럼 이 사람의 무토의 그 잠재성을 볼까요? 잠재성을 보니까 정관이네. 아. 정관인데, 어? 이 정관이 좀 문제가 있네. 바로 옆에 임목이 있어서, 관살 혼잡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잠재적인 공간에 있어서는 뭔가 교란과 혼란이 지금 존재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 묘목, 이 정말 중요한 월지인 이 묘목이 공망이라는 거예요. 이 월주 전체가 계수 정재와 묘목 정관이, 물론 묘신 암합이 되어서 어떻게든 아슬아슬하게 그 완벽한 100%의 공망은 막아주고는 있다 하나, 공망은 공망이다. 암합 가지고는 완벽하게 그 공망을 해공시키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정관, 이 정재 정관이, 참 어설픈, 자리에 놓여있게 돼서, 이 사령부는 좀 약간, 좀 확실하게 무토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주장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묘목은 또 이렇게 신금의 암합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신금과 충을 하고 있는 이 임목, 옆에 있는 편관, 임목이 오히려 내가 적자요 하고, 내가 비록 서자로 태어났으나, 씨발, 내가 적자라니까, 내가 지금 삐꾹가 나긴 했는데, 병신된 묘목보다는 차라리 내가 낫지 않아 하고, 오히려 묘목을, 무시하려 들으려는 경향이 있다. 왜 충까지 맞아가지고, 충까지 맞아서 지금 기세가 등등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 자, 자세히 보시면요. 월주의 계묘는 무계합이 되어가지고 또 묶였어요. 일간하고 합화되지는 않지만 일간하고의 합이니까 어쨌거나 계수는 정재는 이 정재라는 자지 자체가 공망이지만 또 무토하고도 합이 됐기 때문에 존재감이 완전히 없어졌어. 그런데 임수는 싱싱하게 살아서 임목을 생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생관이 됐기 때문에 임목은 아주 비록 외방에 내쳐져 있으나 사령부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이 무토의 관계를 차라리 나하고 얘기하시죠. 병든 묘목은 제껴놓고요 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이 정재정관, 편재편관이지만 이 오른쪽 네 개의 산행부를 보면 정재정관 라인보다는 어째 편재편관 라인이 훨씬 더 이렇게
그 바이탈리티가 이렇게 생동감이 훨씬 더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다음 왼쪽 네 개로 이렇게 신금을 중심으로 볼까요? 아, 신금 식신은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직업궁이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직업궁이자 금강궁이자 배우자궁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신금이 옆에 자수하고 인신충도 하지만 또 옆에 자수하고도 합을 하고 묘목하고도 암합을 하니 이놈의 일지가 이 졸라 참 신분이 복잡해.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더럽게 엉켜 있어. 나머지 세 글자고 전부 다 어떻게든 관련을 맺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약간 좀 미친년 널뛰는 양상의 일지가 됐다. 일지가 좀 복잡해. 자, 이제 이 부분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일지나 월지가 합충형 공망 없이 깨끗한 경우와 다음에 암합 이런 거를 어지럽게 뒤섞여 있는 이런 경우를 그 차이를 여러분은 똑같은 식신이라도 다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굉장히 고급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점점 하겠지만요. 이렇게 깨끗하게 글자가 어디에 묶여져 있지 않고 합이나 충, 공망으로 부진 이런 글자는 그 글자가 갖고 있는 기운이 깨끗하게 발현된다는 것이. 깨끗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리저리 묶이고 충이 되고 있으면 굉장히 그 방식은 불안정하게 형상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박수 경전님 연주 인목도 공망이지만 이 인목은 인신충이 됐기 때문에 충이나 합이 깨끗하게 되면 해공이 됐으니까 오히려 인목은 훨씬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에 오른쪽에 임자가 있으므로 형태로는 식상생재의 양상이지만 오행상으로 보자면 신중경금이 이 풍부한 물에 임수와 자수에 식혀져서 슬기가 아니라 식혀져서 이 경금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자 하는 어떤, 왜냐면 금은, 여러분 경금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덕수이청, 덕화이예, 기억나시나요? 경금이 물을 넣으면, 물을 보면 더욱 예리해지, 더욱 덕수이청, 맑아지고, 불을 보면 더욱 예리해진다. 덕화이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신금 안에 들어있는 경금식신이 이 임수와 자수의 존재로 인해서 이 신금을 해서 임수와 자수가 생조되는 것, 식상생재 되는 것도 맞지만 금이라는 오행의 특수성 때문에 이 임수와 자수 때문에 거꾸로 신중경금이 훨씬 더 맑은 힘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수하고의 합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임영식에서 신금이 자수하고 합을 하고 있다는 거. 만약에 이게 자수가 아니라 만약에 해수라든지 이런 거였으면요. 얼핏 보면 뭐 자수나 해수나 하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자수가 아니고 해수였으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임자씨가 아니고 신의씨다. 이게 자수가 아니고 해수가 되면요. 해묘합도 되고 인합도 돼가지고 접지지가 갑자기
갑자기 그냥 목구으로 후악 하면서 심금이 상황이 이상해요. 이거 아닌데. 절제의 경금은 쪼그라듭니다. 마치 목의 기세는 왕성하고 이 금은 카트칼이 된 듯한 느낌? 금은 금인데 이 목의 기세 때문에 기를 펴지 못하는 아마 이 식신이 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지 뭐. 적어도 게으르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수가 아니고 자수라는 것이 굉장히 참 의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수가 됨으로써 이 또 인신충으로부터 이 벗어나게 해줘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무토일간에 제일 힘든 것은 무토일간이 가장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지지의 무토일간, 무토의 인신충. 사해충은 상관없어. 진술적 충미충 뭐 좌우충 다 상관없어. 무토가 제일 꺼려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에서 인신충이 나는 것. 그래서 똑같은 인신충 중에서도 가장 사고율이 높은 게 무토일간의 인신충, 무토의 인신충이 이제 가장 위험한데 이 자수는 그 인신충을 탁 날려드립니다. 신자 합이 딱 돼서 걱정 마. 넌 나하고 붙어먹고 있으니까 괜찮아. 인신충 따위 없어. 물론 신자 합도 없지만 없어지지만 서로가 이 충과 합이 이루어져서 모두가 다 무효돼 버려서 신금이 다시 어떻게 됐다? 묘신 암합을 제외하고는 그냥 깨끗하게 살아온 양상이 됐어요. 충 합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이렇게 몇 졸라 다 신금이 나머지 세 개랑 다 붙어먹어서 졸라 골치 아플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 충과 합을 통해 가지고 신금이 훨씬 더 두드러지는 어떤 그런 양상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지가 그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이 신금 식신의 이제 이 식신의 그 신금식신의 존재가 이 사람이 뭔가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본래 일지인데다가 이 사람의 직업, 이 사람의 어떤 뭐, 그 건강, 뭐,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지분을 행사하는 일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딱 미로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일간을 먼저 아는 거. 두 번째는 두 개의 사령, 일간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사령부, 토대를 이해하는 거. 그 토대를 중심으로 잠재성의 영역과 현실성의 영역을 나머지 글자들을 다 동원해서 그 현실성의 내용과 잠재성의 내용을 추론하는 거. 여기까지가 용신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대목에서 이제 합과 충과 뭐 암합과 그 다음에 뭐 십이운성과 다음에 또 인간은 또 신살도 졸라 복잡해. 신살 이런 것들을 이제 총 동원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두 번째 단계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이제 전체를 봐야 된다 이제는. 자, 한 개 일간을 보았고, 다음에 두 개의 사령부를 보았고, 그 두 개의 사령부를 중심으로 오른쪽 세 개와 왼쪽 두 개까지를 보았으니. 이제 전체를 봅시다. 자, 전체는 뭐냐? 이명식이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따져야 될 것이다.
왜 신강한지 신장한지 따져야 용신을 찾든지 말든지 해야지.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신강 신약을 따지는 거는 이제 그러죠. 예. 님이 아주 역시 참 센스가 있으신 분이야. 내가 보니까 결국 지지를 다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만들어 놓으니까 묘신 암 한만 덩그러니 남게 됐어요. 실제로 정말 저는 이 묘신 암합이 제 인생에 많은 역할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이게 또 원지 묘신 암합이 묘신 암합이면서 기문관이기도 하고 동시에 원진이기도 하죠. 이세 개가 제 인생을 사실은 구성하는 키워드가 돼요. 그건 이제 좀 이따, 그건 이제 한참 이따 얘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전체를 봐야 된다. 전체를 보는 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이게 이 명식이 신강하냐 신약하냐 중하냐 따지는 것이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봐야 될게 있어요.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따지기 이전에 일간이 뿌리를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부터 봐야 됩니다. 신약해도 일간이 뿌리를 가지고 일간이 통근할 수 있고요, 그죠? 이것을 왜 최우선적으로 봐야 되느냐, 여러분. 극히 드물지만요, 일간이 지지에, 지장간에서조차 뿌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극히 드물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이 얘기는 뭐냐면 지지에 인성이 하나도 없고, 지장간에 인성이나 비겁이 하나도, 지장간의 글자 안에서도 인성과 비겁의 글자가 해당되는 글자가 자기를 도와주거나 자기와 같은 글자가 하나도 없는 명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간이 허공에 뜬 겁니다. 근데 이럴 가능성은 사실은 극히 드문데요. 요것부터 꼭 따져서 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런 경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신약해도 아무리 빵점이라도 자 이분은 우리식 기초반 때 여러분 변 상식으로 보면 식재간밖에 없고 인성이 전무하니 인성과 비겁이 없으니 빵점이지. 그런데도 버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자 일단 일지신금안에 무토가 있고 인목안에 무토와 또 무토를 돕는 병화가 지장간에 총 도합 세 개가 이 무토를 참 힘드나마 내놓고 지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래도 알지 그래도 내가 엄마가 밖에 나서 돈 벌어오느라고 늘 챙길 시간은 없다만 멀리서나마 너를 지키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알지? 약간 이런 거다, 이거. 이거는 이제 무토가 이 지장간에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경우, 극신약이긴 하지만, 특히 일지에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일주처럼, 뿌리는 목에 자수 안에는 임수하고 계수밖에 없으니까 목에 그 뿌리는 없지만 수 자체가 수생목이니까 자기를 생조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이제 충분히 이제 자기를 지키는 것이 되죠. 그런데 똑같은 갑자라도요. 이게 연지에 있는 자수나 시지에 있는 자수는 갑목에 도움이 되지만 월지에 자월 갑목은 형식적으로는 인성이지만요. 형식적으로는 인성이지만, 한겨울, 가장 추운 한겨울 자월의 갑목이기 때문에, 이 자수는, 월지 자수의 갑목은, 이 자수의 갑목은, 갑목에게 뿌리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등등한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차이들을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님이 시간 시지 자시는 괜찮군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시지 자시도 뭐냐면, 예를 들어서 봄이나 여름, 가을에 자시는 간목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해자 축월, 월지가 한겨울에 자시는 그 겨울 중에서도 제일 추울 때예요. 모든 게 얼어붙을 때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또 월지를 봐야 돼. 똑같은 시지가 자시라도. 그러니까 해자 축월에 자시는 간목에게는 전혀 뿌리가 되어주지 못한다. 자, 이런 원칙들을 이제 딴 다른 이제 글자들에게도 다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파악해서, 자, 일단 일간의 뿌리가 그래도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볼 것.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 명식이 종합적으로 이 명식의 그 명식이 신강하냐 신강신약을 판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강신약의 판별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우리가 신강신약을 왜 판별해? 용신 때문에 판별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용신을 추출하는 거다. 그 용신을 추출한 뒤, 그러면 이제 그 용신이 용신과 희신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원국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시 말해서 용신이 강력하게 원국에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내가 잘 쓰는 비유 말로 용신이라는 망치가 참 쓰기 좋게 딱 이렇게 책상 위에 반듯하게 놓여 있는지, 아니면 집에 망치가 없고 이웃집에 빌리러 가야 되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은 제식재관 중에서 재관이 왕성한 극신약 무토니 무조건 비견을 지켜야 되겠네. 그래서 무토가 용신이지만 관이 워낙 강하니 이 관을 슬기하는 희신인 인성병화가 사실상의 용신구실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딱 판별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식상인 금이 한신이 되고, 월지를 차지하고 있는 관성이 기신이 되고, 재성인 수가 구신이 되겠다. 수목이 기구신인데, 원국 8개 중에 6개 글자가 기구신이야. 그리고 용신은 흔적이 없네. 그래서 참, 이 사람 좀, 용신을 참, 이렇게 그, 쓰기 위해서 참 힘들게, 이웃집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망치를 빌려와야 되는, 이런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뿌리가 없는 경우 특단의 조치는 일간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신가요? 예.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신약한데도 아예 이보다 점수가 훨씬 높은데도 밑에 뿌리가 거의 없는 지지의 뿌리가 일간의 뿌리가 없는 이제 그런 명식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극히 드물지만요, 이런 경우는 일단 대운을 살펴봐야 돼요. 대운이 그나마 일간을 보호해주는, 비금이나 인성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다음에 기구신이라도 일간의 뿌리를 품고 있는 기구신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돼요. 기구신인데 그나마 일간의 뿌리마저 전혀 없다. 이런 것은 진짜 이때가 적신호가 켜질 때이다. 그럴 때는 다시 세운을, 10년의 세운을, 그 대운 속에 세운을 살펴보고, 그 세운 중에서 그나마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세운을 걷어내고 난 뒤에
또 힘든 세운들을 잘 체크했어요. 그때는 절대 자신을 무리한 곳으로 몰아넣지 말아야 한대요. 건강상의 문제건 뭐 직업상의 문제건 뭐 재물상의 문제건 더 어떤 부하도 이렇게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럴 때는 진짜 조용히 이때가 바로 물렀을 때, 물러서서 조용히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헛된 욕심과 망상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록 귀신이지만 이래놓고 그렇게 이제 용신을 구해놓고 보니까 귀신 이제 용신을 갖추면서 용신이라고 할 수 있는 무토하고 임목이 병화가 임목 안에 그것도 연지 안에 지장간에 정말 비겁하게 기생하고 있어요. 참 이걸 꺼내서 쓰려니 참으로 힘든 팔자이면 분명하다. 그러니 다시 하면 저 자수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자수가 없었으면 인신충이 돼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었던 병화는 완전 개박살이 났을 텐데 지장간에 암장된 용신이 충으로 인해서 박살날 때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자수가 많은 일을 비록 구신이지만 참 저놈의 시지 자수가 참 많은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탁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중병화는 이게 비록 중지에 있는 지장간이지만요. 껍데기가 목이잖아요. 임목이 껍데기가 갑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껍데기가 병화를 때려주는 땔감이 되어주기 때문에 같은 병화라고 할지라도 다른 지장간에 있는 거하고는 값어치가 다릅니다. 임목 안에 있는 병화는. 그래서 정사님께서 역시 정사라서 이런 질문을 하네. 급제근은 일간이 뿌리를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뿌리 통근은요. 통근은 오행만 같으면 되고요. 자기를 생조하는 것도 돼요. 투간은 거꾸로 글자가 같아야 돼. 급제의 글자로는 투간이 안 돼. 내가 만약에 지장간에 임목이 투간됐냐 임수가 투간됐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임수가 천간에 있어야지 계수가 있다고 해서 투간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거다 이거야. 근데 통근은 뿌리를 내리는 것은 만약에 내가 병화인데 지장간 안에 급제가 거꾸로 있어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있어 그것도 뿌리를 내린 거예요. 다음에 목이 갑목이 있어 그것도 생조를 당하고 나를 지켜주는 그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통근한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반복한다는 게 좀 사실 그 시기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참 수가 너무 많아 그렇지. 다행히 이 귀신인 목이 천간에 투간은 전혀 안 됐어. 그런데 그 대신 구신인 수가 너무 많아. 그냥 여덟 개를 줘 반이 물바다야 물바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임목이 기가 막힌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수를 다스리는 거 수탄기호 기억나시죠? 수가 넘쳐날 때는 뭐다? 임목으로 설기하여야 한다. 묘목은 쓴목이기 때문에 그냥 그 물에 휩쓸려 가버리지 휩쓸려서 같이 그냥 우리 친구하며 지내하고 끝내는 거지 묘목이 수의 기운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임목은요 하나만 있어도 막대한 수의 기운을 쭉 빨아들여 가지고 균형을 딱 맞춰줍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라는 법이 없는 이 보면은 이거는 약간 이제 배우다 만 사람이 보면은 이거 살아있는 사람의 명식인가요? 막 이제 실제로 하여튼 의심 많은 놈들이 꼭 있다니까. 이제 제가 2기 반인가 내 기억에 오래 전이지 거의 7년 전에 2기 반 중에 한 명이 정말 호기심이 많은 애가 제 명식을 내 수업 시간을 많이 이거 이제 내 끝까지 많이 했으니까 내 명식을 갖고 유명한 역술가한테 간 거야. 이거 이 사주를 봐달라고 지돈 내고. 그런데 그 역술가가 꽤 지금 이름을 잘 만한 알만한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알만한 분인데 첫 마디가 그랬대. 이분 살아 있는 사람이냐고. 발음 맞고 발음 틀렸지. 근데 그 사람은 임목을 아직까지 제대로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이런 보면 진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굉장히 위태로운 명식이죠. 위태로운 명식인데 이 끝머리에 앉아 있는 임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넘쳐나는 수를 촥 슬기시켜서 수의 범람을 아주 잘 조절해서 무토가 물에 안 잠기도록 하는 일종의 홍수 조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도 자수 때문이다. 만약 자수가 아니었으면 인신충이 되면 인신충이 깨끗하게 됐으면 임목이 수를 슬기하기가 힘들어요. 충 때문에 총을 맞아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무슨 뭐 수를 언제 슬기를 시켜. 근데 자수가 신금을 딱 붙들어주면서 이 충을 무력화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수에 넘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의 원국에 대한 힘의 균형과 오행상의 것을 맞춰 보았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 이제 추출한 용신의 것을 가지고 대운을 이제 쭉, 대운과 세운을 살펴야 합니다. 다행히도 어릴 때는 좀 힘든 듯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갑진 대운은, 수를 슬기하긴 하지만 바로 무토를 공격하고 진토는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가지고 완전히 제 이 균형을 굉장히 무너뜨려서, 그래서 사실 이 대운의 어린 나이에 이미 한 두 번 불지의 계기 될 뻔한 죽은 문득까지 한 두 번 왔다 갔다 했고, 좀 어린 나이 치고는 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풍상을, 풍상이라기보다는 막 롤러 스케이팅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이제 을사 병호 정, 요 을사의 이제 이 그부터는 아주 이렇게 그 용 희신 용신 한신으로 쭉 경술 신해까지 신해의 신금까지 쭉 흘러가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이런 참 원국은 뭐 아주 막 정말 이렇게 격동 50년, 뭐, 이제 이런 그 다큐멘터리 감인데, 대운이 그나마 이 원국과 굉장한 조화를 이루면서 흘러감으로써, 그 속에서 참, 이 죽을 구덩이에서, 살 길을 좀 찾았다라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대운별, 선별로 얘기 들어가자면 뭐 오늘 뭐 밤을 새도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요 정도까지를 이제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바라보는 이제 어떤 우리가 하나의 원곡을 파악한다, 명식을 본다고 했을 때
이 순서대로 여러분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빨리 루틴을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